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 2006년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만 달러를 돌파한 후 12년 만의 변화이자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에 처음 집계된 후 65년간 약 460배가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지표를 여기지는 3050 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하게 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자축하기엔 이르다고 말한다. 경제 성장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장률은 둔화되고 고용시장의 위축, 계층 간 양극화 심화 등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현재의 부진한 경제 지표의 원인이 단순하지 않다고 말한다. 기존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 경쟁력 감소와 자동화에 따른 고용 수요 감소, 고령화로 인한 저소득 노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처럼 사회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당장의 수치를 높이는 것보다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엇갈리는 의견들. 과연 현재 우리에게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는 어떤 의미일까? 또 모두가 체감하는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 토론 김만흠입니다. 3만 1,349달러.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을 의미하는 30, 50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세계 7번째라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 규모나 질적으로 성장을 이뤘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이 그만큼 향상됐는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의 의미와 우리 경제에 남겨진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질문도 좋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연학입니다. KTV 쟁점 토론 올해는 제가 첫 출연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된 만큼 오늘 좋은 토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소득 3만 불 작년에 우리가 돌파했는데요. 과연 축하만 해야 할 일인지 다른 전문가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의 정세은입니다.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되었다고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는 근본적인 시스템의 개혁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나오시는 훌륭한 전문가분들과 함께 좋은 토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영건 사회연대 포럼 운영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사회연대 포럼의 정영건 운영위원장입니다. 만 달러부터 계속해서 호주머니가 비어 있었습니다. 3만 달러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비어 있지만 사실은 좀 웃을 수 있는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어디를 쳐다봐도 정말 국민들이 웃기가 쉽지 않은데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일들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표정은 지금 웃고 계시네요. 네, 송수영 중앙대 경제경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송수영입니다. 저는 재무금융을 전공하고 그쪽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현재 한국 경제사회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KTV 쟁점 토론에 나와서 현재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다음에 발생하고 있는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안을 만들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모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3050 클럽 우리가 이제 3만 달러를 넘어서 굉장히 축하할 자리인데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할 과제에 대해서 네 분 다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세영 교수님, 30, 50 클럽 가입 세계적으로 7번째라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하고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성장 속도라든가 분기점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7번째로 가입했다고 하는데 저희 앞서서 예.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이 3050 클럽에 가입이 되어 있고 예. 저희가 최근에 가입해서 저희보다 가장 최근에 가입했던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예. 독일이 2007년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2007년에 예.
가입을 했고 저희가 올해 작년에 18년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아, 가장 우리나라 직전에 가입했던 나라가 독일이군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3050 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이런 클럽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저희 국가 내에서 예. 그런 그룹에 들어갔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예. 예. 그렇지만 의미가 있다. 왜냐면은 1인당 소득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국가 규모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수 시장이 기능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규모에는 도달한 그런 좀 중규모 좀 의미 있는 그런 위치에 도달한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인학 교수께서는 3050에 이렇게 확인하는 시점 어느 부분에 주목하십니까? 저는 이게 뭐 우리가 3만 불 혹은 3050 클럽 이런 이야기하는데 네. 뭐 상징적인 의미와 실질적인 의미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3만 불을 돌파했다고 하지만 다른 선진국들, 이른바 선진국들은 벌써 15년 내지 한 30년 전에 3만 불 돌파한 것이고요. 지금 그때 화폐 가치를 따지면 지금 한 5만 불 정도는 돼야 뭐 선진국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1인당 GDP로 보면 세계에서 한 28위 내지 29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가 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인가라고 네. 하는데 좀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너무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과 아울러서 그렇지만 또 상징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 세계 경기도 안 좋아졌지만 우리나라 경기 자체 침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렇게 어쨌거나 수치상으로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3만 불이라는 걸 돌파했다는 어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도약을 위한 이럴 때 으쌰으쌰하는 그런 계기를 한번 삼아보자라고 하는 상징적인 어떤 캐치프레이즈로서는 뭐 이 이슈를 가지고 한번 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각국 비교했던 지표에서 독일의 2007년 나왔던 것은 가장 최근의 현상이긴 한데 가장 최근에 4만 달러까지 돌파했던 상황을 표시했던 지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요. 네, 송승 교수님. 네, 지금 이제 뭐 지적을 이제 해주셨고 일단은 3만 달러와 5천만 인구라는 것의 의미를 저는 상당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인당 GDP가 전 세계적으로는 저희가 28위에 불과하지만 소국 인구가 작은 국가들은 성장을 하기도 상대적으로 쉽고 사람들에게 혜택을 나누어주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5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다는 것은 그 경제 규모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양극화 문제라든지 소득의 불균등이라는 거지 이거는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발생할 수밖에 없고 모든 인구를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 3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동시에 5천만 인구 이상을 가진 예. 나라들끼리 비교했을 때 저희 나라의 현재의 위상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GDP와 더불어서 인구의 규모를 따져보니까 아까 화면에 나왔던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태리, 한국 이 정도 되는 것이니 그 자체로는 지금 송 교수님 지적했다시피 같은 견주어 나갈 정도라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과제를 고민해야 될 것 된다. 이런 것이 상당히 공감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뭐 제가 봐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이렇게 분석해야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 누구도 3만 불을 3만 불이라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예. 뭐 홍길동도 아니고 이게 사실은 저희가 3만 불 때문에 선진국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전후에 분단된 국토에서 사실 지금 3만 불을 잃었다는 건 대단히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예. 이걸 같이 기뻐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분석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미래를 그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63년에 태어났는데 그때가 100불이었습니다. 100불이었고요. 그때는 몰랐죠? 100불 몰랐죠. 때는. 그리고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가 77년도 이제 1000불이었거든요. 그때는 초등학교 때 정말 점심 때 배고프면 수돗물을 마셔가지고 배를 채울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만불 될 때가 제가 94년도니까 제가 막 이제 결혼해가지고 다세대 주택에 방 두 개짜리 살고 이런 시절. 그리고 2만 불, 3만 불 났는데 크게 보면은 상당히 많이 진전된 것 같은데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근데 기뻐는 못하더라도 분석하고 정말 삶의 질이 올라왔는지 이후에는 어떻게 갈 건지에 관련된 큰 모색은 좀 국가적으로 좀 더 논의되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예, 뭐 네 분이 현재 이제 우리나라 3만 달러 돌파 또는 3050이라고
우리가 이제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짚어봤었는데 대체로 이후에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송수영 교수께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 또 그만큼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그런 큰 의미에 비해서 국민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세영 교수님? 아무래도 양극화, 소득이나 자산에서의 양극화 현상의 진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OECD 국가들, 특히 그런 나라들의 국민의 삶의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만족도, 국민들이 개개인이 느끼는 만족도가 낮게 나오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제1분위, 그러니까 가장 저소득층인 10%도 그렇지만 가장 잘 사는 그 상위 10%도, 그러니까 모든 소득계층에서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와 다른 OECD 국가들이 차이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서는 사교육비가 많이 들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도 높으니까 주거비도 많이 들고 거기에 비해서 소득은 상당히 양극화되어 있고 예, 지금 화면에 나왔다시피 지금 뭐 2018년 4.4분기 1분위는 오히려 17.7% 감소한 걸로 나오고 상위로 해당되는 5분위의 경우 10.4% 증가로 나오고 있죠. 네, 저 그래프는 좀 최근의 것이지만 단지 2018년 4.4분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외환위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저런 경향. 그리고 그때부터 따지면 엄청난 갭이 생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흥미로운 거는 저희는 1인당 GDP는 계속적으로 올라왔지만 소득 분배 상황은 계속 나빠졌다라기보다 속도는 이제 시기에 따라서 조금 느려졌다, 완만하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외환위기 직후나 지금하고 비교해보면은 소득 분배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 단기적으로 1, 2년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 사회의 어떤 체질이 그렇게 변해온 것이 전체적으로 이 3만 달러를 국민들이 실감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배경인 것 같습니다. 네, 일반 국민들이 실감하지 못한 이유로 정세훈 교수께서는 소득 분배 구조 양극화를 지적하셨는데 김은학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뭐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 조금 이제 초점을 바꿔보면 우리가 3만 불이라고 하는 수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선진국이 꼭 무슨 국민소득이 높은 것만 선진국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중동국의 산유국들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아도 우리가 선진국이라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회 인프라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 교육 수준이라든지 특히 중요한 거 삶의 질. 우리는 정말 각박하게 살지 않습니까? 여유 없게 살고 있단 말이죠. 조금 선진국이라 하면 우리가 여유를 누리면서 삶의 질도 누리면서 이를테면 뭐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더라도 뭔가 안전망이 되게 받쳐져 있고 또 재취업할 거라는 그 믿음이 있고 그렇게 단순히 국민소득이 3만 불, 4만 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정도의 사회가 구성원들에 대해서 어떤 스포트를 도와주고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갖춘 나라를 우리가 선진국이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수치상으로 뭐 IT도 많이 발달하고 수치상으로 국민소득 1인당 소득은 3만 불까지 왔다고 하지만 삶의 질이 정말 좀 한마디로 각박하게 살고 있고 너무 힘겹게 느껴지고 또 양극화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국민소득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나는 거기서 소외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3만 불 시대에도 환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성 교수님. 예, 저는 지금 이슈가 그냥 갑자기 확 그 미시적인 이슈로 확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 아까 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비교 대상이 일본 같은 경우 81년부터 1만 불 돌파한 다음에 92년에 3만 불을 돌파했습니다. 현재는 4만 불을 넘었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11년 만에 이렇게 돌파했는데 그게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어야 되는 게 프라자 합의에 의해서 일본의 돈 가치가 3배 이상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일본이 3만 불 됐을 때도 일본은 여전히 일본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중요한 변수가 됐군요. 굉장히 변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실질적인 이제 소득으로 GNI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명목이 아니라 항상 실질 소득 GDP도 이렇게 얘기하니까도 이제 그 비교 기준이 되는 게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92년부터 95년 이후로는 환율 효과로 인해서 그 소득이 올라갔지만은 실제로 일본의 경제는 잃어버린 20년 30년 돼가지고 일본의 일반 국민들도 솔직히 말해서 그 큰 혜택을 못 누리는데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아까 1분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건 아니고요. 증가 속도에 있어서 남들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다른 분위보다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상위 소득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삶을 돈이 많으니까 즐길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 돈을 벌어온 것 자체를 가지고 돈을 쓰는 곳, 쓰는 여유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 해외여행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쓰기는 하지만은 그분들 입장에서도 행복하다는 소리가 아니라고 뭐 나온다고 이제 얘기를 하게 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상태에서는 그분들도 결국은 일하는 것보다는 레저나 이런 쪽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여유를 갖는 것을 더 해야지만 그분들도 이제 그 삶의 질을 향상된 삶의 질을 즐길 수 있는데 그 돈을 계속해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끝없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삶의 질이 힘들고 각박하게 느껴진다고 저는 상위 분위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면은 네. 해결책은 결국 좀 더 조금 덜 열심히 경쟁하고 덜 열심히 일하고 덜 스카이캐슬 같이 경쟁하는 네. 그거를 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두 가지 정도 같이 의미 네. 있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 소득에 비춰봤을 때 노동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또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는 그렇죠. 얘기하고요. 지난해 그 1인당 소득 3만 1,349달러 달성이 됐을 때 뭐 환율의 적정한 균일한 게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환율 조건으로 봤을 때 어땠습니까? 조금 평가받기 좋은 시기였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런 거 비교할 때는 각국 비교할 때는 어느 절대 시점을 정합니다. 네. 그래서 그 환율 자체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구매력 가능성 퍼처싱 파워 패리티라고 해가지고 그걸 네. 가지고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감안한 결과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조절해서 실제로 측정하고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환율 효과에 의해서 뻥튀기 되는 거는 그거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네. 네. 정용근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개별 국민들은 그렇게 3만 달러 시대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불만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배경 어디 있느냐? 네,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 뭐 한 1억 2천만 원 정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뭐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고요. 아까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양극화가 큰 원인이고 또 한편으로 이제 전체 국민 총 소득에서 1인당 총 소득에서 이제 국가나 기업이 가져가는 몫을 제외하고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 때 66% 정도 된 노동 소득 분배율이 지금 한 56%대 정도로 네. 거의 10% 가까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이 가져가는 몫은 갈수록 줄어들고 기업의 몫이 갈수록 커지는 이 구조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이 느끼기에는 한 절반 정도, 56%니까 실제로 뭐 3만 불 정도 되지만 그중에서 지금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6%인 겁니까? 56% 정도 되거든요. 그래 IMF 때 뭐 97년 그때쯤에 66%였는데 계속해서 그 노동소득 분배율이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느끼는 거는 한 15,000불 정도밖에 못 느끼고 있는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못 느끼는 거고 특히 이제 전 계층이 다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의 높은 주거비, 예. 높은 사교육비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뭐 한 1,500조 정도 되는 이 가계 부채 문제로 인해서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가계 전체를 좀 상당히 압박하고 있는 구조에서 국민들이 정말 여유롭게 아까 우리 송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여유롭게 뭐 이 워라벨을 즐기기 쉽지 않은 그런 구조에 놓여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정세영 교수님 아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여러 가지 구성 중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노동이죠. 노동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56% 말씀하셨는데 전체 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대충 비중이? 전체 GDP를 이윤과 네. 노동 소득으로 나눈다고 하면 한 60% 정도가 노동 소득으로 가고 네. 한 40% 가까이. 이윤으로 간다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윤이라고 한다면 결국 기업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들어간다. 거기에 이제 임대료도 들어가고요. 이자도 들어가고요. 크게 봐서는 자본 소득에 해당되는 그렇죠. 것들이. 자본 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지만 이제 뭐 학자들에 따라서 왜냐면은 약간씩은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예. 뭐 60%, 65%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나 명확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그런 큰 광의의 의미에서의 그 자본소득에 가는 부분이 계속해서 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노동소득 자체로 봤을 때 바람직한 추세는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그건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기업의 몫이 뭐 16%에서 22%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당연히 노동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특히 가처분 수동은 갈수록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거의 뭐
3만 불은 느끼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피케티 교수가 얘기했던 것 중에 소위 말해서 그 자본의 소득 그것이 이자율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이자율과 경제 성장률은 이제 노동 생산성이라든지 성장률에 따라서 임금도 따라 올라간다고 봤을 때 지난 특히 20세기와 그 들어서는 이 20세기 중반부터 그 지난 한 60년 동안에는 이 자본 이자 소득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항상 크게 나왔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일부 학자는 이제 맨키우 같은 교수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되는가 하면 결국 경제 성장률이 좀 낮아지게 된다는 것은 임금이 상승하는 속도가 낮아진다고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자본 소득이 그것보다 크다는 얘기는 자본가들은 어차피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더 성장 속도가 크면은 점점점 재산이 상대적 비중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것이 발생하는데 그럼 이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자본가들이 나빠서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자본제의 경제 효율성이나 이것이 점점점 좋아집니다. 그 얘기는 뭔가니 한 사람이 기계를 통해서 열 사람이 하는 몫을 해버리게 되면 나머지 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지만 아홉 사람은 임금을 잃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예. 없게 됩니다. 이후에 오늘 뭐 주제에 4차 산업 관련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네. 그런 추세가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한데. 예. 이제 뭐 그래도 한 가지 추가를 하면 예.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자본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 그런 것도 요인이 있지만 그 경제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노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것 그것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비정규직을 허용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파견 노동 허용하거나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전체 소득에서 임금 소득이 점점 줄어들어 가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점점 더 많은 자본을 쓰게 되고 자본이 예전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해서 자본이 가져가는 몫이 커지는 그런 기술적인 요인도 있고요. 예. 그런 기술적인 요인 말고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개혁 노동 권리 접근이 악화됐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군요. 예. 예. 그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걸 단지 기술 변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변화다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87년 체제로 해서 우리가 민주화되고 나서 꽤 노동자들의 인권도 올라가고 임금도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요. 97년에 IMF를 맞으면서 이제 기존에 가져왔던 이 정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상시적인 구조조정, 성과급제 도입, 그리고 비정규직의 양산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노동시장이 상당히 분단된, 분절된 이런 구조로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요. 그래서 실제로 비정규직이 뭐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라고 노동계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임금은 뭐 정규직 노동자들의 60%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 차별적인 구조들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이 계속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안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실업으로 바로바로 내몰리게 가는 이런 구조들도 상당 부분 노동소득을 계속 상승시키지 못하는 요인이고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강화되는 측면이 노동소득 분배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예. 하나만 더 덧붙이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는 이 소득 양극화나 분배 개선, 분배 악화에 있어서 인구 구조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2018년 4사 분기에 이렇게 1분위의 소득이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소득이 오르는 가운데 격차가 이렇게 커지지만 1분위의 소득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낮아지거나 하는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그 저소득층의 소득이 절대적으로 예.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한 가지는 통계청의 샘플이 바뀌었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노인계층이 많아지는 것. 아. 예. 그러니까 인구 구성의 변화도 영향이 있다라고 심각하죠. 보군요. 왜냐하면은 작년부터는 생산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전체 예.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빠르게 커지거든요. 예. 그 노인 계층은 당연히 일자리가 없을 수밖에 없고 그 계층이 1분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 그런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 전에는 일을 해도 저임금이어서 소득이 없는 현상이 더 강했다고 하면은 예. 지금은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그 부분이 차지하는 게 커서 이거 착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좀 네. 아까 이제 삶에 따른 환경을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네. 조금 다른 분들의 논의가
양극화 내지 악화됐던 뭐 배경에 대해 설명했는데 뭐 말씀 주시죠. 그 진단에 대해서 제가 굳이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고 싶진 않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의를 부탁드린 게 아니라 추가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제 양극화 제가 뭐 양극화가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양극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예. 이제 쟁점의 하나는 우리나라가 그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양극화가 유독 심하냐 아니냐 그건 굉장히 큰 이슈인데 근데 그 보면 이제 학자들에 따라 또 자기들한테 유리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말씀들 하고 계시거든요. 예. 양극화 등이 심하다 그러면 상위 10%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져가는 소득이 전체 소득이 한 45% 된다. 예. 그것만 보면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양극화 심한 나라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있고 또 반면에 뭐 진위 계수라고 있습니다. 진위 계수를 보면 아니다 우리나라가 뭐 양극화 수준에 우리 세계적으로 보면 평균 이상으로 양극화가 아니고 잘 돼 있다. 물론 진위도 또 새로 수정된 진위에 가면 또 이게 좀 악화되긴 한데 그래서 양극화만이 유일한 문제냐? 양극화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은데 양극화만이 그럼 유일한 문제냐? 그러면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우리나라만이 그러면 그거를 배제하고 우리나라만의 어떤 새로운 모델로 가져갈 것이냐 그건 굉장히 또 큰 이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진단은 정확하게 하셨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데 대한 어떤 처방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뭐 이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었고요. 세계 경제 차원에서 제 기억으로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양극화 문제를 화두로 던진 게 꽤 오래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처방책으로 주로 어떤 것들을 해왔었나요? 또 우리한테도 같이 포함될 정책적인 과제가 되니까요. 지금까지 뭐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볼 때 뚜렷한 것은 이미 이제 그런 세계 이코노미 포럼 같은 주도하는 유럽의 선진국가들은 복지정책이나 사회안전망 같은 것이 굉장히 우리보다는 잘 돼 있고 조세부담률도 우리보다는 두 배 정도 높은 수준에 있는 나라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사회안전망도 제대로 갖춰져 있고 조세부담률도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문제점은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똑같이 나오니까 그럼 갑자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민들한테 조세부담을 많이 넓혀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되느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자는 데에는 아마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 속도나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열한 지금 논쟁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덧붙이고 싶다면은 지금 3만 불 시대를 실감하지 못한다. 왜 실감하지 못하냐. 그게 양극화만의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양극화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데 3만 불을 작년에 돌파했는데 이게 한 재작년 후반부터 작년 올해 들어서 경기가 굉장히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소득이 평균적으로 3만 불이라고 하지만 우리 양극화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숫자는 적고 적게 가져가는 사람 숫자는 많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양극화가 아니고 극소와 가난한 다수가 극소의 부자와 가난한 다수가 되는데 당연히 평균으로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뭐 그런 면이 당연히 있겠죠. 3만 불이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3만 불 넘는 사람보다는 미만의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다수 국민들이 3만 불을 못 느끼게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의 진단은 많은 사람들이 3만 불에 가깝게끔 하는 그런 그 처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게 일단은 조세 정책인데 그것도 천천히 좀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비중을 많이 키운다든가 한 뭐 20, 30년 전에는 그게 이른바 중산층 논이 이제 대두했던 시기이기도 한데요. 그동안에 지금 세계에서 이런 양극화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과제들 어떤 것이 있었나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제가 그 일단 아까 우리가 얘기한 3050 클럽의 국가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1960년대, 70년대 때부터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가 토론으로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진행이 계속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소위 말해서 소득의 불균형과 양극화는 점점 심해졌고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이거에 대한 현상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처방을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교수님들과 그다음에 그 말씀하신 위원장님 얘기한 내용 중에는 그거에 대한 단초들이 전부 다 조금씩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특히 인구 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노령인구는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점점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1분위 소득 계층에 많이 포함되고요. 그런 효과도 있긴 한데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이 소득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냐. 그분들을 재교육시킬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 이 새로운 거를 가르치고 재교육하는 거는 적어도 30대, 40대, 50대 직장을 다니다 그만둔 사람일 테고 새로 들어오는 신규 노동
계층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이제 새로운 거를 배워가지고 하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저희가 필요한 것이 소위 말해서 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국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거는 결국 국가에서는 총수요, 정부에서는 수요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다음에 기업들이 판매나 이런 것들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세영 교수님 아까 이제 김연학 교수께서 결국은 여기에 대한 보완책 여러 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회 안전망 같은 거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또 사회적인 차원에서 대책도 가능하겠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다 재정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문제 또 제기를 하는데요. 예, 복지에 대한 인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좀 바꿀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복지를 단순히 이렇게 넉넉한 사람들한테서 좀 주세를 거두어서 이쪽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을 좀 살게 해주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지금 한국 경제는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고부가가치 사회 아니면 이제 그런 고기술 사회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인재 양성이거든요. 인재 양성하고 관련해서는 교육제도, 보육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예. 이것들은 이제 국가가 나서서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소득 불평등한 상태가 이렇게 있는 심각한 국가에서는 부모의 재산에 따라서 소득 규모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인적 자본이 축적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서 잠재력이 있는 어린 후세대들이 제대로 키워지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소득을 보전해 준다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인재 양성, 뭐 새로운 이 더 고부가가치 사회하고 조응한 그런 체제를 만들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조세 부담률 수준이 저희가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OECD 평균적으로 뭐 35% 정도 걷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25% 정도 걷고 조금 걷고 복지도도 조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력은 많이 있고 다른 나라보다 훨씬 소득 불평등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더 걷을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걷어서 좀 하는 편이 좋고 또 이것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은데 그 전체적으로 세율이 소득세율이 낮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예전에 그 소득세율이 높을 때에는 내가 많은 연봉을 받아도 그걸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격차를 막 버리려고 하는 그런 유인이 적은데 오히려 전체적으로 소득세율이 낮으면은 내가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고액 연봉자 계층에서 더 많은 연봉을 가져가려고 협상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오히려 소득 격차가 심해지는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사회가 왜 소득 격차가 심한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소득세 그러니까 그 세제 정책은 단지 재분배하고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1차 소득 분배 단계에서의 그 분배를 결정하는 보수를 결정하는 데에도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김윤학 교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재 다음 세율 훨씬보다 더 높여도 뭐 괜찮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현재 낮은 부담률에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효과까지 지적하셨는데.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좀 동의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조세 부담률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복지 수준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북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주세 부담률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점진적으로 늘려서 복지를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네. 문 대통령께서도 선거 공약으로 그걸 내세워서 다수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속도입니다. 속도. 네. 그 왜냐하면 그 북유럽 같은 데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덴마크 같은 나라는 엄청나게 자기가 번 돈 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지만 자기 혹시 실직이 되더라도 사회 안전망이 자기 다시 취업할 때까지 보호해 준다는 믿음이 있고 뭐 또 나중에 늙어서 병들거나 할 때 치료해준다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 결국은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슈인데 그 국민들은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보장만 확실히 있으면은 그게 기꺼이 국민들 세금을 낼 텐데 세금을 거득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데 그 혜택에 대해서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점진적인 어프로치를 써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은 너무 급작스럽게 보편적 복지를 확대한다기보다는 선택적 복지 딱 그 필요한 급한 것부터 그렇죠. 꼭 필요한 정말 우리 사회 취약계층 노령층들의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러면서 복지 수준을 어느 정도 올려가는 것은 지금 또 우리나라의 그 연간 그 조세 뭡니까 그
세금 그 연간 예산의 네. 확장률이 지금 경상 성장률의 두 배 넘는 수준으로 계속 확장 예산을 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북유럽 수준 가면은 1년에 거의 뭐 조세 뭐랄까 그 우리 예산안이 20-30%씩 늘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당장 국민들 저항이 굉장히 클 것이고 또 국민들은 준비도 안 된 상황이고요. 그거는 뭐 굉장히 우리가 이게 노동운동 하시지만 노사관계 하나 타협하는 것, 탄력 근로제 타협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이렇게 내가 벌은 돈을 거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부담하고 그걸 국가가 복지로 대갚아준다라고 하는 데 한 국민적 동감과 믿음을 가지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눈에 보이는 스몰 석세스부터 하나씩 하나씩 거둬야 되고 그런 것들 제가 볼 때 사회 안전망중에서 정말 취약한 계층에 주는 것.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요즘 말이 많은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유층이나 뭐 또 가난한 계층에 같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그러다 보니까 부유층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가난한 계층 이런 이슈가 생기는데 그래서 저는 초기에는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 선택적 복지 위주로 가다가 이게 국민적 공감대 생기고 우리의 여력이 좀 더 커졌을 때는 점점 보편적 복지로 하루아침에 이 복지 시스템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복지 정책 관리를 뭐 따로 논의하기로 하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저도 이제 정세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뭐 정세를 통한 보편적 복지 국가 관련해서 이행과 관련해서 뭐 100% 동의합니다. 네. 네 이제 김인학 교수께서는 속도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동의하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 공제하는 거 없애기로 했다가 여론 나빠져가지고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그 뭐 한 50만 원 정도 세금 연 50만 원 정도 혜택 보는 건데 그것도 정부가 국민을 이기지 못했거든요. 실제로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그래서 정부가 좀 극복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민 소득 늘어날수록 이제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보다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은 거고 특히 사회 안전망이 이제 갖춰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보편적 우리가 복지를 갖다 지향하면서도 지금 아까 소득 1, 2, 3분이 이쪽에 타겟팅한 정책들이 가도기적으로 마찰적으로 집중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 빈민 문제라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이제 재원의 고민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서 기업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기업에 들어가는 보조금들이 유효하게 작동되지 않거든요. 예.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 해가지고 6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있는데 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채용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하.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업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사회 안전망 속으로 들어와야 될 것쯤에서 안전망에 이렇게 쓰는 것이 낫습니다. 스웨덴도 그런 방식으로 했고요. 제가 뭐 이렇게 경제 관료들하고도 퇴직한 관료들하고 많이 이야기해 보면 그분들도 상당히 기업에 들어가는 쓸데없는 정부 지원금들 다 없애도 된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측면도 그런 있고. 자문 조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예, 그렇게들 답변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 공감한다. 공감한다. 네. 그래서 그것을 사회적 안전망으로 만들어서 자영업자도 그 풀에 들어오게 하고 기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도 그 풀에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넓고 그리고 길게 짜야 된다. 이것과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의 안전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정부가 4월 달부터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20%에 대해서 30만 원으로 이제 다음 달부터 인상시킵니다. 이제 타겟팅하는 거죠. 1분위에 대해서 타겟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단기적으로는 마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구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보편성을 제약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예, 뭐 다 들만한 논의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속도가 조금 우리가 할 얘기도 많은데 좀 조절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정말 다 드려야 될 내용이고 상세하게 논의해야 될 얘기인데 좀 그렇습니다. 약간씩 조금 얘기가 남았습니다만 자르고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송 교수님. 예. 그 관련해가지고 양극화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했던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최저임금 관련 얘기요. 아까 또 미국의 경우에 만불 들었을 때 이미 최저임금 논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저임금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야 간의 입장 차이도 있었고 이게 분배 정책의 효과를 넘어서 과연 성장 전략으로 도움이 되느냐 이런 논란까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송 교수님이 봤을 때 이번 들어와서 나왔던 상당히 주목했던 최저임금 인상 관련 효과 기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이 효과에 대해서 논하기 한국의 경우에 논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아직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 IMF에서 이번에 온 그 연례 회의를 위해서 원 그 타르한 페이지올루라는 팀장
또 얘기한 그쪽에서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16.8% 최저임금이 오른 거는 네. 상당히 속도가 높아서 이거는 속도를 조금 조절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요거 자체가 최저임금이 그래서 그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70년대 초반에 이미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인 게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제가 그 녹음된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요. 이분이 한 얘기가 이겁니다. 그 당시에 어떤 주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백인 음식점 주인들이 흑인 종업원들을 다 자르더라. 그래서 흑인들한테 피해가 갔다. 그래서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흑인들은 직장을 잃게 됐는데 그랬더니 그 밀턴 프리드만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이거를 그냥 최저임금을 그냥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백인 고용주들이 흑인들 중에서 능력 있는 애들을 고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흑인 중에 돈 버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일 잘하면 소위 말해서 월급도 좀 더 증가받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능력이 부족했던 흑인들을 같이 이끌어서 흑인들도 전체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게 이제 순환되는 시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간의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낙수 효과를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를 한 건데요. 즉 뭔가니 잘 나가는 흑인을 키워주면은 못 능력 부족한 것도 잘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틀린 얘기입니다. 경제학 이론적으로도 틀렸고 실증적으로도 낙수 효과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미니멈 웨이지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도 최근에도 뉴저지와 펜실베니아 주의 미니멈 웨이지가 달라졌을 때 그 효과가 어땠는지를 봤을 때도 실제로 실업률이 증가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1990년대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그 이런 거 효과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많이 결성하고 노동에 대한 그 회사들이 규제를 즉 노동자들 보호하는 규제를 많이 했을 때 그러면 실제로 나빠졌느냐 그때 당시에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그때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작년 2018년도에 예. 그 스웨덴 네덜란드의 경제학자라는 분이 그거를 똑같이 해봤더니 수치가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결과가 반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그래서 그분이 결론이 내린 것이 미니멈 웨이지 최저임금이라든지 노동 그 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화했을 때 오히려 회사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는 그거는 이제 틀린 얘기다. 예, 예. 실증적으로도 그 당시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예. 지금 그것도 이제 소위 말해서 노동자들이 더 많이 뺏어간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조금 뭐 급격하다는 지적은 있었지만은 이게 뭐 실업을 증가시킨다고 나는 그렇죠. 절대 경험으로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 송 교수께서 지적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뭐 그 나라가 우리나라만큼 빠른 속도로 최저임금을 실정 분석 대상에서 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참 작년 1년 동안 많이 우리가 마치 최저임금의 인상 그걸 비판 논자들 인상 속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필요성이라든지 인상의 필요성, 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예.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그 논의를 더 확대시키고 예, 예. 싶지는 않고. 아니요. 제가 저희 얘기했던 예. 것이 이제 3만 불 시대인데 개별 국민들은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고 불만이 많은데 그걸 극복하는 과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양극화의 해법으로 지금 예. 최저임금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최저임금 으로 말하면서 뭐 신문을 보면 그게 우리나라 경제의 만화긴장 이렇게 보도된 것인데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이게 예. 우리나라 거시 경제라든지 경제 성장률인데 미친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다고 봅니다. 뭐 굳이 긍정적인 면을 찾는다면 한계의 선상에 있던 어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효과 최저임금을 못 주면서 버티던 기업들이 이제 버티지 못하고 해고를 해야겠다는 그렇지만 그렇게 결론적으로 그 어떤 구조조정 효과라는 것이 당사자한테는 좀 어려우고 안 좋은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네. 네. 두 번째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최저임금 뭐 인상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고용이 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뭐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고용을 단기간에선 적어도 고용 그 실업을 늘리는데 일조했을 수 있다. 그거는 실증 분석이 또 더 필요하지만 근데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정부가 처음에 의도했던 결과는 아니거든요. 그 이 중소자영업자들 구조조정이라든지 실업률 늘리는 건 의도했던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선한 정책 의도가 너무 급격한 인상 속도 때문에 그 기대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한 네. 가지는 이 경기가 좋았을 때
그러니까 호황일 때 이런 정책을 썼더라면 오히려 무난하게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상황. 글로벌 경기도 내리막길이었고 우리나라 경기도 그 최고점을 지나서 점점 다운턴하는 이 상황에서 어쩌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속도가 일단 한 5% 정도 낮았다 하더라도 비슷한 현상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런데 안 좋은 상황에서 엎친 데 덕친 격으로 최저임금이 또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인상이 됐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뭐 블레임하기 딱 좋지 않습니까? 아, 이 최저임금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심리적으로 혹은 실정적으로 최저임금이 고용에는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길게 보면 우리 경제 실증적으로 뭐 정리할 정도의 시기는 아니지만은 그런 느낌이 뭐 든다. 지난번에 뭐 일부 교수님들 논문이 있었지만 그에 대한 반박도 있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뭐 옳다 그러다는 아닌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결국은 우리 경제가 거쳐야 될 하나의 뭐 약이 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건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추가를 하자면 그 자영업자 중에서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가 25%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마치 자영업자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고용인이 있는 한 25% 정도의 자영업자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 그 일부에서는 25%의 경우에는 실제로 아르바이트 쓰고 있으면서 그냥 하는 있기 때문에 통계에 조금 뭐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던데요. 제가 그래서 그 통계를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는데 원래는 그것도 다 포함해서 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시간 노동자라고 하는 고용 통계를 내거든요. 그 단시간 노동자라고 하는 게 아르바이트생이거든요. 단시간. 단시간 노동자를 다 통계에 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신고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업체들까지는 다 못 잡을 테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뭐 그렇게는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충은 맞고 그렇다. 그다음에 그 주로 이제 자영업자가 붕괴하고 있다라고 하는 도소매업이나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구조 변화에 영향이 크다. 노인 계층은 이렇게 주로 밖에서 식사 잘 안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요새 젊은 애들은 다 온라인 구입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영업자가 언제 많이 늘었냐면은 2013년, 14년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갑자기 많이 늘어요. 그때 제조업이 좀 좋았는데 제조업이 좋으면서 편의점 진출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과도하게 늘었던 자영업자들이 지금 조정되는 과정과 인구 구조 변화와 젊은이들의 소비 성향 변화 여러 가지가 섞여서 지금 자영업자 구조 조정이 일어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또 그 자영업자들 중에서 그 고령층 자영업자들이 자연스럽게 퇴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지로 넣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섞여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마치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잘못 원인을 지적해서 최저임금을 그러면 이제 느리게 올리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지금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처방을 내리게 되는 특히 최근에 그 인구 구성 관련 문제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긴 한데요. 더구나 이제 출생률 관련 얘기 나오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인식에서 인구 구성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 구조가 미치는 영향은 한번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관련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뭐 최저임금 때문에 이제 어려워졌다고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자영업자들이 어려우신 부분은 첫 번째는 경기 둔화고 두 번째는 사실은 52시간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회사 앞에 여의도든 을지로든 또는 뭐 현대자동차 앞이든 전부 야근하면서 앞에 밤 식당에서 밥 먹고 또는 빨리 한 시간 하고 빨리 나와서 식사하면서 소주 한잔 하고 또 뭐 당구장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이랬는데 딱 뭐 6시 되면 퇴근해서 다 집에 가 보니까 여의도에 제가 자주 가던 순대국집도 문을 닫고 뭐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파장이 있었다면 12시간 52시간이 전체 경제 구조에서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미친 것 같고요. 최저임금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논쟁들이 많아서 고용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했는데 작년 뭐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큰 영향을 별로 주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저는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12월 뭐 2월 달에도 좀 줄어들었고 아까 이제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인구 구조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마찰적으로 해서 뭐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소매업, 숙박업 이쪽에서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제조업이 어려워가지고 제조업이 구조조정하면서 당연히 숙박업이나 음식점, 식당이 어려워진 것도 있지만 최저임금도 일정 부분 영향을 좀 주고 있지 않냐, 단기적으로, 마찰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분류단을.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근로시간을 다 줄인 거예요. 일주일에 4번씩 5시간 하던 거. 그래서 20시간 하는 것을 15시간으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실질 소득이 좀 감소하게 되더라. 그렇고 또 한 축이 그렇게 있고 또 다른 한 축은 이제
주유수당 주기 어려우니까 서로 바게닝 해서 주유수당 못 주더라도 그냥 가자는 한 축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데 앞에 두 축들이 좀 전체적으로 영향을 조금씩은 단기적으로 마찰을 시키는데 길게는 보면 이제 송 교수님 말씀대로 좀 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러나 단기적 영향은 뭐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부인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경기가 호황일 때, 화랑일 때 이때 만약 여러 가지 좋은 평가가 나왔다면 좋은 수치가 나왔다면 아 그렇지라고 박수를 칠 만한데 마침 지금이 어려울 때 나오니까 이제 실감을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률 증가세 둔화된 것도 같이 얘기하는데 이 지금 최근에 나오고 성장률 증가세가 아주 둔화되고 있는 것을 지금 뭐 동력의 약화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게 어느 정도 단계에 달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세영 교수님? 아,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질문을 바꿀까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그 고용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덜 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자리를 제대로 찾아준다면 성장률은 더 높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현재는 그럼 좀 성장 동력이 좀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군요. 예, 예. 예. 네, 송 교수님. 예, 제가 그 지금 OECD 데이터에서 좀 뽑아온 게 있는데요. 1971년부터 2018년까지 이제 그 분기별 성장률을 이제 그 전기 대비해서 성장한 거와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성장률을 해가지고 그걸 뽑아봤는데요. 요게 이제 요 자료입니다. 요거를 한번 클로즈업을 해 주시게 되면. 예. 그래도 뭐 쉽게 읽을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물결이 아주 많아서. 파란색이 예. 한국이고요. 빨간색은 이제 소위 말해서 선진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폭이 확실히 컸군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이 진폭이 크다가 예. 이게 70년대고요. 진폭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성장률이니까는 기본적으로 성장률은 플러스만 되면은 계속 경제 성장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GDP가 예. 이것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순간에는 저희가 소득 국민 이제 총 생산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요 자료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로 우리가 들어갔던 시점이 1978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가 마이너스가 발생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발생했던 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동아시아 금융 위기라고 하는 IMF 뭐 네, 그래서 이것이 1996년, 7년, 8년 요때 생겼고요. 그 다음에가 지난번 금융 2008년도 그 경기 대침체라고 해가지고 발생했던 2008년, 9년 그랬는데 그 진폭은 점점 줄어들면서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점점 높은 소득으로 선진국이 돼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자가 되면 될수록 그다음에 그 성장률이라든지 이 돈 버는 속도 수익률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전부 다 성장률이 옛날에 비해서 80년대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못 사는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미국도 우리보다 성장률이 많이 낮은 편인데 2016년 17년도에 소위 말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법인세와 세금을 확 깎아주면서 일시적으로 국민소득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3% 넘게 나왔다가 지금 그것이 푹 가라앉으면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시적으로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는 세금 깎아주는 것이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 성장률이 낮아진 거를 우리가 동력을 상실한 걸로 봐야 되느냐. 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OECD나 IMF에서도 저희 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국가들의 성장률을 0.2% 정도씩 낮추었는데요. 19년, 20년 이제 예측에 대해서. 네. 2.6% 우리나라 성장률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평균보다도 위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괜찮지만 아까 말씀하신 소위 말해서 다수의 사람들은 그 혜택을 못 느낀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왜 그러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논의해왔던 내용으로 네. 봤을 때는 양극화와 인구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재정 확대 정책을 하고 저는 정부의 재정이 적자가 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흑자를 내는 정부는 좋은 정부가 아닙니다. 이게 기업도 아니고 가계 네. 경제에서는 흑자를 내는 것이 당연히 좋은데요. 정부는 세금으로 돈을 걷어가는데 걷어들인 세금을 국민들에게 덜 돌려줬기 때문에 흑자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나쁜 정부가 되는 겁니다. 흑자 재정을 내는 정부는. 그래서 저는 저희 나라에서 지금 사실
국가 부채가 GDP 대비해서 38%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는 예. 재정 적자 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보수적으로 세수를 거둘 때 계획을 짜 가지고 예. 항상 목표한 것보다 초과 달성하는 것이 공무원들한테 일 잘했다. 그 일 잘못한 겁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시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지점을 같이 던졌는데 하나는 지금 최근에 상대적으로 우리 저성장 기존에 비해 저성장을 성장 동력의 약화 처음보다는 어느 수준에 달했기 때문에 안정화 단계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이나 있는 것이고 재정 정책도 확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IMF에서 그런 권고 비슷하게 했던 게 보도에 예,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예. 우선 우리나라도 이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게 뉴노멀이다라고 하는 면은 아쉽지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 그건 동의한다. 예, 예.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뭐 한 10년 전까지도 굉장히 고도 성장을 했죠. 저 어렸을 때는 매년 10% 이상 성장을 하고 아직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는 최근까지도 그런 고도 성장기에 있다가 갑자기 성장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도 성장 아직까지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 이 사회에. 주력계층이.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10% 성장하던 우리 경제가 왜 2% 중반밖에 성장 못해? 그런데 아까 처음에 수도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3050 클럽에 가입했다고 그랬죠. 이만한 경제 규모, 1조 5천억 GDP가 1조 5천억 달러가 넘는 이만한 경제 규모가 1년에 한 2% 중반 정도 이상 성장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미국이 작년에 성장 많이 했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의 일시적인 그 점프 스타트 성격. 근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그 감세 정책과 재정 확장 정책이고요. 그래서 이게 뉴 노멀이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물론 여기서 한 단계 더 성장하면 좋겠지만 나름의 이 기준치를 눈높이를 좀 낮추고 여기서 경제 정책을 짜야 된다고 하는 면에서는 공감인데 그렇지만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재정 확장이 능사인가 하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IMF 권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IMF 권고는 저는 그건 좀 할 이야기가 좀 있는데 네. IMF가 보통 문서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큐먼트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연초에 경제 전망을 했다가 한국에 와서 실사하고 4월 달에 다시 경기 전망을 하는데 네. 보고서를 수정해서 내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죠. 네. 그것도 정부의 주선 하에서.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정부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조금 IMF가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거는 네. 금방 예, 좀 반박을 좀 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IMF가 이제 발표한 네, 내용을 예. 네. 이게 제가 그 프린트아웃을 해왔는데요. 네. 이것이 2018년도에 2월달에 나온 IMF 연례 보고서 그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7년도에 어떤 일을 했느냐를 얘기했는데. 보통 2년에 한 번씩 이거를 하다가 IMF에서 작년에 1년에 한 번씩 하자로 해가지고 올해 2월 달에 다시 또 이거를 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걸 분석하고 IMF는 이제 제안을 하는데 물론 IMF는 우리나라의 현실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한국은행이나 우리가 생산하는 거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세계의 다른 나라와 같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기준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가하고 보정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IMF에서 있는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거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예측을 하고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훨씬 더 저희보다 뭐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런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적인 비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IMF에서 권고를 한 거는 아무리 그냥 정부의 입장을 우리나라 정부 현 정부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박근혜 정부나 그 이전 정부에서부터 심지어는 제가 2008년도 보고서도 보니까 그때 당시에 IMF에서 이미 뭘 지적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회 안전망 이걸 2008년부터 벌써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IMF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 IMF가 실력이 없다라든지 지금 말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는 IMF가 엊그제 권고한 내용의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아, 그리고 네. 제가 뭐냐면 정부도 직접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대신해서 껄끄러운 부분을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줬다는 것도 있고 다만 이제 그 방식이 지금까지는 IMF가 그 보고서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기자들 경제부 기자들 막 불러놓고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정부가 어려운 일을 눈치를 보고 대신 해준 거 아니냐 이런 뭐 개인적인 약간 짐작이 있었다는 그 IMF가 제안한 그런 내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가지거나 예.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가지고 예. 그래서 뭐 현재가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졌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현실로 인정하면서도 결국 다시 한번 성장하기 위한 동력은 민간 부분을 찾아야지 지나치게 정부가 그건 제가 그것도 또 다른 이슈인데 그거는 이제 예. 성수영 교수님하고 견해가 좀 차이가 있네요. 예, 그렇죠. 예. 정부가 복지를 늘리고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복지 예산 늘리고 그건 오케이. 그런데 정부가 민간이 해야 될 성장 엔진을 정부 주도화해서 투자를 하고 해서 성장을 주도한다.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정부가 효율적으로 저는 뭐 대기업에서 CFO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사업부서에서 예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고 오면 저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네 돈 같으면 여기 투자하겠냐고. 예. 그러니까 정부는 그런 면에서는 민간보다는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세영 교수님 할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정영권 위원장님 얘기 듣고 나서 듣겠습니다. 이제 뭐 저성장을 뉴노멀로 받아들일 것인가. 2015년 뭐 그때부터야 뉴노멀로 가야 된다. 저물가 저성장 뭐 예. 예? 저금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재작년에 2017년도에 3.1% 성장하고 하면서 다시 좀 조용해졌다가 네. 이제 전년도에 2.7로 내려오면서 다시 뉴노멀이냐 했는데 현재로서는 그중 저성장을 구조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분배 구조도 악화돼 있는데 경제 성장률마저도 확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비관적 전망이 맞고 실제로 이제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제 성장률 2.1%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 낮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더 낮게 보도 뭐 교육 직근이 교육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악화되고 있고 사실은 1월 들어서도 뭐 반도체 어렵고 자동차 어렵고 뭐 심지어는 뭐 대출 금리도 오히려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상황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거고 이제 정부가 재정 투입하는 것들이 효과가 언제 나타날 것인가 관련한 판단에서 정부는 하반기 되면 나타날 것이니까 한 2.67 정도 할 거다 보고 있고. 민간 경제 연구소나 또는 뭐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나 돼야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아까 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이런 식의 사회 안전망 짜가지고는 사실 경제 떠받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 이제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제 올해 실업급여가 10% 늘고 기간이 8개월에서 최장 9개월로 늘었거든요. 이런 정도 조금 조금씩 뭐 기간 조금 나아지고 금액 조금 올라가 이런 구조를 해가지고. 받쳐나기 어렵다. 과감하게 정책을 편성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편성해서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노키아가 마오 나서 이 중소기업들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사회적 안전망이 있어서 안전하게 월급 받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네. 정부가 과감하게 실업급여 기간도 한 1년 6개월 정도로는 최소한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영업 시장에도 늦게 들어가고 또 들어가더라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액 조금 올리고 기간 조금 올리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실업급여를 바라보니까 금액 좀 좋으면 높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실업급여 기간이 상당히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 있도록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자영업을 들어가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지 않고 여전히 눈치 보면서 찔끔찔끔 이런 구조로 가지고는 네. 언발에 오줌 눕힙니다. 제가 봤을 때.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지금 저성장을 받아들여야 될 숙명이냐 네. 또 하나는 국가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 될 것이냐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나라 우리나라 고용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70% 가까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65% 정도 네. 낮은 상태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지 않는 국민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완전 고용 GDP라고 하는 잠재 GDP라고 하는 거는 그 말 자체가 완전 고용 GDP인데. 그 말 자체를 성립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저고용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률 그 퍼센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저고용 상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성장은 일어나야 한다. 고용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만약 모든 국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성장률 그 자체는 1%든 2%든 그건 상관은 저는 오히려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계속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성장률을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률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고용률로 봐서는 그럼요. 그렇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이 언제부터냐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경제 성장을 쭉 하면서 고용률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근데 IMF 이후부터 보면 고용률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고용률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IMF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아까 이제 기업 같으면 이 돈을 쓰겠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기업하고 국가는 다른데 IMF 이전에는 국가가 저는
IMF 이전에 국가가 벤처 국가였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가 상당히 모험을 감수했고 그래서 여러 기업들한테 이제 일을 시키고 어떤 문제가 나면 국가가 조정을 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IMF 이후부터는 자 기업들이 알아서 해라고 했지만 기업들이 그 이후부터 상당히 안정성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다들 안정적인 투자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역량에 집중한다고 하면서 비핵심 역량은 다 구조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97년 이후에 한국 경제가 저고용 체제로 들어섰기 때문에 현재의 저고용 체제라고 하는 것은 단지 뭐 올해 작년의 일이 아니라 20년간 지속되어온 문제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서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면 저는 당연히 성장률은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성장 동력 이야기할 때 뭐 기존의 지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존 산업도 뭐 새로운 동력을 계속 좀 살려야 된다는 얘기 나옵니다만 아무래도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그래도 이제 이른바 그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김현학 교수님. 네. 뭐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재 혁신 산업을 중심으로 한 동력이 지금 가시적으로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요.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현실화되려고 하면 몇 가지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첫째는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가 지금 신규 사업,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뭐 무슨 인터넷 뱅킹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어떻게 해결했지만 지금 이번에 카풀 문제도 완전히 해결이 네. 안 돼 있는 거고요. 개인정보 보호 문제. 카풀은 아직 해결 안 된 걸로 보시군요. 저는 뭐 전혀 해결,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안 하니만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개인정보, 지나친 개인정보 보호로 말미암아서 우리 의료정보라든지 개인정보들이 실제로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완전히 박탈당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오히려, 주로 지금 정책적인 과제라고 보시나요? 예, 규제 완화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구조조정입니다. 그 우리나라 제조업이 지금 경쟁력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는. 그래서 뭐 지금 계속 우리 해마다 취업 동향 보면은 제조업에서 고용이 계속 빠지고 있는. 그리고 공장은 다 외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예. 과감한 구조조정 못하고. 어쩌면 죽여야 될 기업들을 아직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계선상에 놓인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하나는 이제 그럼 노동의 유연성입니다. 그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야만이 물론 노동의 유연성하고 플러스 알파 따라온 게 이제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는 또 더 큰 과제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엊그제 그 민주당의 홍 원내대표께서 국회 연설하는 뭐 상당히 깜짝 놀라고 좀 그 기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씀하신 노동 지도자 출신이신데 대기업 노조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임금 인상을 좀 자제해 달라. 네. 그리고 우리 노조 같이 뭐랄까요 그 구조조정이라 이런 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같이 좀 나섰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대신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 하셨죠. 네. 그 시큐리티가 보장이 되는 그런 노동 유연성. 네. 그러니까 뭐 실업을 당하고 나오더라도 아까 이제 실업급여 잠깐 말씀하셨지만 내가 실업에서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는 어떤 실업급여라든지 그런 걸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네. 큰 과제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과제들 어찌 보면 각각의 사안마다 굉장히 뭐랄까 논란도 심하고 해결될 과제가 많지만 그런 큰 숙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잠재 성장 이상의 성장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네, 혁신 성장 관련 두 분 얘기는 잠시 기다리고요. 노동 유연성 관련해 가지고 정영근 예. 위원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런 얘기 나올 때도 노동 유연성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번에 그 여당의 원내대표도 이번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회적 대타임 얘기하면서 그런 점 얘기해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정도 임금 동결까지 얘기하던데요. 예. 뭐 저도 그 이야기 들었고요. 예. 뭐 현재까지 큰 울림은 한국 사회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울림은 없는 것 같다. 안타깝지만 그 예. 제가 어저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가서 뭐 노동자들 좀 많이 만나고 갔는데요. 사실은 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 분노하고 예. 있다. 사회적 안전망도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고 또 뭔가 우리가 뭐 근로자들 중에서 임금을 좀 많이 받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살만한가와 관련해서의 고민. 그다음에 그럼 우리만 다 동결할 것이냐. 한국 사회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들은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관련해는 언어는 없이 원내대표가 그냥 국회에서 또 노동자들을 갖다 적으로 보는 그런 발언으로밖에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확실히 사회적 안전망과 관련해서 기업에서 구조조정 하더라도 나와서 최소한 버틸 수 있는 뭐 기간도 만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구조조정 계속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노동수익 유연성 이야기하면서 자 우리 보고 임금 동결 하는데 그럼 자 기업은 어떻게 하고 정부한테 하는 얘기기도 하고 옆에 김연아 교수도 구조조정학 얘기하셨는데 예, 예. 뭐 마찬가지인데 예, 예. 우리는 그냥 길에 나가면 한국 사회나 사회적 안전망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거 아닙니까 구조조정할 때 안에서 작업장 안에서는 전쟁터지만 밖에 나가면 지옥이라는 겁니다 당장에 건강보험료도 내가 내야 되고 고용보험도 다 끼고 뭐 이런 구조 속에서 과연 우리만 다 책임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적절하지 않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노동자들끼리 하고도 대화도 좀 해보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이유 속에서 좀 의미 있게 발언하는 게 좋겠다. 예. 그냥 한쪽으로 몰아넣는 그런 방식의 접근은 대단히 개강돼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저께 네, 가슴 맞는 것처럼. 혁신성장 관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우리 김연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규제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규제를 풀어야 될 면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예를 들면 진입 규제는 푸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혁신 성장의 예, 예. 실질적인 동력을 예, 마련하는데 예, 예. 규제의 여러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규제는 풀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규제를 풀어야 되는 것인가 어떤 종류의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것인가 네. 좀 세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풀어야 될 규제 중에 하나는 이제 진입장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회에서 뭐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들이 있는데요. 면허나 이런 것들로 진입 그래도 얼마 전에 이제 저가항공사 3사에 대해서 면허를 줬지 않습니까? 네. 추가로 나왔죠. 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하. 더 나아가서 더 소형항공산업도 예를 들어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보면은 소형항공기가 포인트 포인트로 다 가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만 지금 대형항공기가 인천에서 이렇게 나눠가는 구조로 돼서 그러니까 신규 수요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면이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규모에서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던데 그게 아니군요. 대형항공기 위주가 아니라 아니요. 저가항공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니요. 네. 저는 충분히 수요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대전에 사는데 해외에 가려고 해도 꼭 인천 가서 가야 되는데 네. 안 가게 되는 면도 정말 있거든요. 청주.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래 풀어야 되는 면도 있고 규제하고 관련해서 제가 바이오 산업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바이오 산업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 산업으로 키워질 수밖에 없는데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그 나라에서 규제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바이오 그러니까 식품 같은 경우에도 그 나라에서 규제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규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게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을 높이고 여기에서 인증받은 것은 해외 시장에서도 무리 없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특허청이라든가 식약처라든가 이런 것에서 관리를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규제 계속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노동 규제든지 무슨 규제든지 풀 건 다 풀었고 풀지 않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기 어떤 권리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진입장벽 규제 예. 그리고 오히려 너무 낮아서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없는 규제 예. 특허권 같은 것들 보호 안 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규제를 단순히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계속 이제 진행되어 왔던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완화라는 단순하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구조조정 같은 경우에도 한계 업체들은 조정해야 되겠지만 사실 한국 사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네. 대기업은 그냥 놔둬도 알아서 할 기업들이지만 그러면 이제 자 망할 기업은 다 망해라라고 했을 때 진짜 그 폐허더미에서 불사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사실은 정부가 지금처럼 개별 기업에게 보조금 주는 방식으로는 힘들고 그것이 아니라 기업이 진짜로 필요하다는 건 인재. 그다음에 금융, 마케팅 능력, 국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국가가 쓰는 돈을 잘 쓰는 방식으로 쓰는 방식을 변해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도 안 될 기업들은 구조조정 시켜야 되겠지만 국가가 그런 어떤 기반 없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회 안전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개인의 사회 안전망도 중요하고 기업의 사회 안전망도 중요한데 안전망을 깔아놓고서 그래도 안 되는 데는 망하게 해야 되지만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구조조정이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송수영 교수 얘기를 듣고 나서 김현아 교수님 뭐 다른 얘기 나왔으니까 추가로 짧게 듣겠습니다. 네, 뭐 많은 얘기 나왔고 아주 그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좀 구별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거는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이 혁신 성장이라는 것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제 성장률 제고와 그러면 실업률 하락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느냐. 사실 혁신 성장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실업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혁신 성장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술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위 말해서
ICT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데서 실력이 좀 갖춰진 사람들이 이거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지금의 60대, 50대, 60대, 70대는 이런 거 누리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재교육하기도 상당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것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혁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순효과, 즉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택시 운전수라든지 이런 분들의 직업을 일자리를 뺏게 되는, 없애게 되는 네. 이러한 효과도 같이 상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화되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그거는 제 생각에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일단 사회안전망이라든지 이런 거 실업급여라든지 네. 이런 거를 높이는 방향으로.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결국 세금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세금을 더 내야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저는 그런데 노동유연성은 순서가 이게 먼저 돼서 안 좋다고 하셨긴 하지만은 저는 저희 노동자분들께서도 8시간만 일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유연성을 네. 확보하면 좋겠어요. 네. 뭐 좀 시간 뭐 거의 다 돼가는 분위기여서요. 김연아 교수님 짧게 아까 다른 분들이 네.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짧게 추가해 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하는 부분 굳이 이야기 안 하고요. 네. 공정 경쟁 규제나 환경 규제는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규제는 가급적 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뭐 근데 조금 다른 부분, 우리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는 라이선스가 왜 필요한 게 과당 경쟁이 됐을 때 궁극적으로 국민 편익의 효용이 감소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9개 저가 항공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리고 불가피하게 저는 몇 년 지나면 분명히 도산하고 구조조정 이슈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많이 라이선스 줬으면 나중에 구조조정할 때는 그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때 또 좀비 기업처럼 국가 보조금 먹여 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많았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카풀에 관해서는 자 우리가 새로 자동차가 등장했는데 계속 그 마차 마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마차를 보호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그 규제는 가급적이면 새로운 진입에 대해서 안 하는 게 좋았는데 굳이 그럼 규제를 해야 된다. 택시 기사들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7시, 9시 출퇴근 시간. 그러면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면 차라리 하루 월요일하고 화요일 하지 마라. 예. 그럼 그게 효율적이거든요. 네. 규제를 하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전환기 과제에 대해서 한번 시간이 되면은 한번 따로 한번 주제를 삼아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희들이 지금 유튜브 또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들어온 의견 한두 가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윤진님의 의견입니다. 생활이 나아졌는지 어려워졌는지 체감하거나 살펴보기도 전에 경제가 어렵다 부정적 정보에 파묻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한탄만 나옵니다. 아까 우리 그 신봉근 PD도 그런 얘기 하던데요. 방송 20년 이상 했는데 경제 좋다고 한 적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항상 어려움도 있고 또 뭔가 새로운 과제에 또 천착하게 되니까 그런 점이 있을 겁니다. 최아람님의 의견입니다. 경제 지표를 편향되지 않게 소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표를 편향되지 않게 소비, 지표를 편향되지 않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겠죠. 부정적인 논조만 메이저 언론에서 다루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야 경제 좋다라고 할 때는 거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과제를 중심으로 얘기하니까는요. 정말 할 얘기는 더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발언 30초 이내로 돌아가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 위원장님. 예, 뭐 세상 변하고 있고 변화의 혜택도 변화의 고통도 노동자들이 다 같이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갖춰놓고 노동자들에게 요청해라. 예. 실제로 노동자들은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임금도 반납하고 또는 고통도 분담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최소한의 안전망은 국가의 책무이고 또 논의의 출발점이라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성우생 교수님. 네, 일단 그 노사정위원회가 작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민주노총이 빠져나가 있는 상태인데요. 돌아오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소득이 높은 분들한테도 좀 높은 세금을 매겨서 네. 저희가 재정 확대 정책을 쓰는데 일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산의회가 제대로 작동되기를 바란다는 주문까지 주셨습니다. 네, 김인학 교수님. 네,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답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수 국민이나 정책 당국자 옳다고 판단하면 여론을 믿고 과감하게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세현 교수님. 예, IMF에서 그렇게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던 것은 사실 IMF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한국은 재정 여력이 있으니 과감한 재정 정책을 펴라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긴축 재정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퍼주기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사실 심각한 위기 상태거든요. 그리고 구조조정의 문제, 사회 안전망을 까는 것, 여기에서 국가가 조세 부담률을 높이는 적극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적자 재정까지 감소하면서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국민소득 3만 불 돌파, 지난 돌파했던 3만 불 돌파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요. 정영건 위원장님, 김현학 교수님, 정세훈 교수님, 송수영 교수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민소득 우리가 2만 달러 돌파 이후 12년 만에 지금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았는데요. 국가 전체는 그렇지만 개별 국민들의 속사정에 대한 우려도 지금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의 성장 동력 부재를 또 걱정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 정치사회적 원인은 또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부족한 또 이 부분을 채워야겠고요. 내부의 과제들, 특히 아까 양극화 문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할 시간을 조금 더 우리가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주변에 질타하는 것들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모두 힘을 좀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